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처음 듣는 사실까지 모두 다루는 원소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주기율표를 하나씩 함께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듣던 얘기 또 계속 듣겠구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자번호 1번, 최초의 원소이자 가장 작은 원소이며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입니다. 수소의 발견은 영국의 화학자 헨리 캐번디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캐번디시가 실험한 것은 금속과 산의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산에 금속을 넣으면 부식되며 많은 기포를 발생시키고 점차 녹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캐번디시는 이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채집했고 여러 관찰을 하던 중 불을 가져다 대면 폭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로부터 이를 인화성 기체라 부르게 됩니다. 수소라는 명칭은 이후 전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만들게 됩니다. 수소와 산소를 한 플라스크에 넣고 스파크를 일으켜 태웠을 때 물이 생성되는 결과로부터 이름 붙게 되죠. 수소라는 단어는 물의 원소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표기인 하이드로젠 역시 하이드로와 젠으로 나눠집니다. 하이드로는 그리스어로 물을 의미하는 히도르에서, 젠은 나타, 출산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옛나오에서 유래합니다. 결국 수소는 연소를 통해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을 생성하는 원소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타고남은 생성물이 빛과 열, 그리고 물뿐이라는 것은 수소를 미래 연료로 기대받게 합니다.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온실효과를 강화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물을 분해해서 얻어지며 사용 후 다시 물이 생성될 뿐인 수소는 분명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수소는 첫 번째라는 칭호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번호, 크기, 질량 등이 대표적이죠. 수소의 뒤를 잇는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등과 비교할 때 당연히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헬륨 기체보다도 가벼우니 수소를 채운 풍선은 간단히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 때문에 지구 대기 속에서는 수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잡아둘 수 있는 기체의 기준인 공기보다 훨씬 가벼우니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헬륨도 마찬가지로 지구를 벗어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수소가 많아야만 하겠죠. 실제로 우주를 이루는 원소 중 무려 75%가 수소입니다. 흔히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으로 생각되지만 단지 너무나 넓어 희박해 진공에 가까울 뿐 기체 분자들이 떠돌고 있긴 합니다. 나머지 우주 성분 중 23%는 헬륨입니다. 그리고 1%는 산소이며 남은 1%가 그 외 모든 원소들의 총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구 대기에는 수소가 거의 없다 했지만 지구 속 물질에는 매우 많습니다. 인간의 몸도 원자 개수로 생각한다면 무려 60%가 수소입니다. 또 다른 수소에 대한 1등은 최초의 원소라는 것입니다. 빅뱅을 통해 우주가 탄생하며 극적인 반응들이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물질부터 만들어지고 화학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탄생까지 이어집니다. 원자 역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수소가 최초의 원자로 탄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수소가 먼저 생겨나겠죠.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수소의 구조를 보면 아주 간단히 만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수소 원자의 중앙에는 양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가 단 하나 존재하며 그 주위에는 음의 전하를 갖는 전자가 역시나 단 하나 맴돌고 있습니다. 전자와 양성자 모두 물질 세계에서는 흔한 입자인 만큼 수소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 또한 탄생과 구성에는 조금 더 상세한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소립자 복합 모델에서 기본 구성자인 쿼크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세 개의 쿼크가 모여 하나의 중입자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갖는 업 쿼크 두 개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갖는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한다면 총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가 생기고 이와는 달리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가 결합한다면 0의 전하를 갖는 중성자가 생겨납니다. 전자의 탄생은 조금 더 낯섭니다. 업쿼크 그리고 정확히 반대 전하를 갖는 업엔타이쿼크가 충돌하며 가상광자가 생겨납니다. 가상광자는 전하가 없으나 질량이 있죠. 광자는 질량이 없어야 하니 이는 곧 다시금 분기하는데 그 결과 전자와 양전자로 나뉘어 전자가 발생합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것이 예상보다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죠. 앞서 본 것은 우주의 생성 이후 미립자부터 원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며 다행히도 양성자와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자의 베타 마이너스 붕괴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로 붕괴하며 전자와 전자 반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베타 플러스 붕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홀로 존재하는 중성자보다 붕괴를 통해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 것이 조금 더 안정합니다. 만약 이 관계가 반대로 된 우주였다면 물질 분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만들어진 양성자와 전자만 붙여주면 될 듯 싶습니다. 하나씩 가져다 놓으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재결합이 시작될 때 두 개의 양성자 간 평균 거리를 추정합니다. 온도 T에서의 통계적 평형수 밀도는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에 따라 주어지며 수소 원자, 양성자, 자유 전자에 대해 단순화해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를 고려한 사하 이퀘이션을 얻습니다. Z는 2000 이상의 값으로 양성자 간 평균 거리가 매우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 반경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재결합이 시작될 때 두 개의 양성자가 참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준분자 재결합 메커니즘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전자와 두 개의 양성자가 반응해 광자 하나를 방출하며 수소 분자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바닥 상태에서는 높은 에너지의 광자와 다시 결합하며 되돌아가기 때문에 고에너지 들뜬 상태의 수소 분자 양이온만 유지됩니다. 반발력을 갖는 반결합 상태에서는 들뜬 수소 원자와 하나의 양성자로 분리되며 인력을 갖는 결합 상태에서는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안정화되며 광자를 방출합니다. 하나의 양성자가 갖는 구형의 장은 또 다른 두 번째 양성자의 존재로 전자가 경험하는 장의 대칭성을 축방향 형태를 갖도록 감소시킵니다.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니 화학자들은 원자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화학적인 입장에서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수소 역시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만으로 이루어진 수소를 프로튬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소라 부르는 원자가 여기 해당하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동일해야만 동위원소가 되는 만큼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하 없이 질량만을 변화시키는 중성자가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중성자가 추가되어 조금 더 무거워진 수소를 중수소라 부릅니다. 보통 원자에 비해 중성자가 그리 무겁진 않지만 수소는 워낙에 처음부터 가벼운 원소였기에 두 배로 질량이 증가합니다. 영문명인 듀테륨은 두 번째를 의미하는 뎁테로스에서 유래합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삼중수소라 불리는 트리튬이 생겨납니다. 앞선 수소나 중수소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한 동위원소로 자연적으로는 지구상에 매우 희박하며 원자로 등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수소의 사용처와 쓸모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산성물질에도 있고 화학 반응에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쓸모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중수소는 매우 안정한 동위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중수소 역시 여러 분야에 사용되지만 가장 낯선 종류를 알려드린다면 치료용 약물에 사용됩니다. 중수소 자체를 약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사용되던 약 분자에 포함된 일부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동위원소 효과에 의해 조금 더 무거워진 약물은 체내에 더 오랜 시간 잔류하게 되며 약효를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다른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헌팅턴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테트라베나진이라는 분자입니다. 6개의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한 듀테트라베나진은 체내 잔류 시간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무려 40년간의 검증 끝에 승인을 받아 판매되는 약이거든요. 이처럼 검증과 승인에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중수소와 약품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ALK-001은 비타민 A의 일량체화 속도를 지연시키는 형태입니다. 에틸리놀리에이트의 중수소화 분자인 RT-001은 지질 분자의 과산화를 방지합니다. 독립적으로 탄생한 약물도 있습니다. VX-984는 알데하이드 산화효소 대사 감소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항암제 후보군입니다. 삼중수소는 섭취하면 방사선 피폭을 걱정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반감기도 12.32년이라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도입니다. 수소의 특성상 지구와 인간의 가장 친숙한 물질인 물에 포함되기 쉽습니다. 삼중수소수를 귀엽게 그려두긴 했지만 그리 귀여운 물질은 아닙니다. 이런 삼중수소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약물 등의 수소를 삼중수소로 바꿔 방사선 분석으로 작동 기작이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파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분자는 효소 저해 기능을 가져 항암제로 사용되는 캠토세신 계열 약물에 삼중수소를 도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중수소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성자가 하나 더 추가된 원자입니다. 5중수소도 있고 6중수소도 있고 7중수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8중수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3중수소의 반감기는 무려 12.32년이나 됐지만 4중수소부터는 급격히 짧아집니다. 4중수소는 10에 마이너스 24승을 의미하는 욕토초라는 단위가 반감기에 사용됩니다. 139욕토촌이 인식하기도 전에 없어지게 됩니다. 5중수소는 86, 6중수소는 294, 7중수소는 652욕토초입니다. 모두 그리 큰 차이 나지 않는 아주 짧은 반감기를 가는 동위원소인 만큼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주기율표는 나름의 기준들로 원소를 분류한 배열입니다. 수소는 가장 왼쪽 위에 위치하며 1족에 해당하죠. 그런데 1족은 그 외에도 공통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물에 넣었을 때 격렬한 화학 반응을 통해 알칼리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금속도 아닌 듯 싶은데 1족에 함께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헬륨 옆에 17족짜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수소는 어차피 하나의 전자뿐이 없으니 하나를 잃기도 쉽고 하나를 얻어 모든 자리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1족이든 17족이든 어디에 놓아도 전자 배치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수소가 금속이라면 해결됩니다. 수소가 금속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은 193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리학자였던 유진 위그너와 힐러드 벨 헌팅턴은 논문을 통해 25만 기압 이상에서 수소는 금속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해석을 제안합니다. 수소 분자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양성자들 사이의 간격이 바닥 상태의 수소 원자 반지름을 의미하는 보어 반경보다 작아지게 되어 양성자들이 마치 결정 구조의 격자처럼 배열됩니다. 자연스레 전자들은 금속 결합에서의 자유전자처럼 양성자 결정의 모래밭을 움직이는 파도가 되어 금속 특성을 보인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 현상은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루에서 수소에 압력을 가할 때 낮은 압력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무색 투명한 수소와 같이 가시광선과 적외선 모두가 자유롭게 통과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져 300기가파스칼 넘게 되면 가시광선이 흡수되어 불투명한 색상의 수소가 되고 더욱 높은 압력에서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모두를 반사시켜 광택을 갖는 금속 상태의 물질이 됩니다. 고압 환경이며 수소가 풍부한 곳에서는 액체 금속 수소 혹은 고체 금속 수소가 자연스레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비교적 쉽게 예시를 찾을 수 있는데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목성 내부는 액체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거대한 기체 행성인 목성형 행성에서는 금속성 수소가 그리 낯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토성 역시 내부가 액체 금속성 수소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행성의 구조적 특이성이라고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액체 수소 등을 추진체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우주 발사체에 만약 고체 금속성 수소가 적용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소 자동차를 위한 저장 기술마저 연구 개발 중인 상황에서 초고압이 필요한 고체 금속성 수소의 연료로의 활용이 언제 가능할지 예상할 순 없지만 수소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죠. 결론입니다. 수소 생성은 이 양성자 준분자 재결합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소의 동위원소는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했으며 중수소는 치료제에 사용되고 삼중수소도 약물 연구에 적용되곤 합니다. 수소는 지구에서는 비금속 기체지만 고압 환경에서는 금속성 액체 혹은 금속성 고체로 존재하는 원소입니다.